1년 반 만에 다시 찾은 인어우 맨션. 집에서 거리가 멀지만 오늘 이렇게 방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본 작가 테라오카 나치미의 그림을 한 달간 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역시 아기자기하고 예쁜 모습이 펼쳐지는 입구를 지나서 한쪽 코너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귀여운 강아지 그림이 눈에 띕니다. 아주 간결하지만 사랑스러운 강아지 모습이 그대로 담긴 작가의 그림이 제 마음을 훔쳤습니다. 귀여운 모습들이 하나씩 담긴 엽서가 있고 그 옆엔 책처럼 엽서를 묶은 상품도 있습니다. 비포 사이즈로 만들어진 포스터가 액자로 걸려있는데 작가님의 친필 사인이 담겨 있답니다. 좋아하는 작가님의 그림 옆엔 또 좋아하는 작가님들의 그림이 가득, 다양한 굿즈들의 모습을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가득합니다. 제 지난 영상을 참고해 보시거나 직접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방문하시면 매번 새로운 일러스트 작가님들의 전시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즐거움이 가득했던 인어우 맨션에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 이어서 오늘 산 굿즈들 소개도 있어요. 짠! 테라오카 나치미 작가의 엽서와 많은 그림 엽서들을 책으로 엮은 상품을 샀어요. 안쪽엔 각각의 엽서들을 누구에게 언제 줬는지 작성하는 칸도 보입니다. 정말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들을 볼 때마다 전 우리 집 야호를 떠올립니다. 사랑스러운 그림 잘 봤습니다. 요것은 비포 사이즈의 포스터예요. 아기 천사처럼 잠을 자는 야호같이 보여서 골랐어요. 작가님 사인까지 이렇게. 그리고 리소 프린팅으로 형광색이 눈에 띄는 샤이웍스의 B5 사이즈 포스터도 함께 구매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만나요. 안녕.